안녕하세요. 여기는 가평의 자라섬입니다. 벌써 경기도 민선 8기가 1주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 1년 동안 경기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 청년 사다리나 청년 통장? 면접수당과 같은 정책같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기회소득? 이런 정책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산 대부디에서 DRT 톡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 임동수입니다. 사실 대부디에서는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코스나 노선이 맞지 않아 불편한 사항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객들이 원하시는 시간하고 장소만 입력하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톡버스를 운영하니까 많은 분들이 신기하시고 좋아하시고 반응과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저 역시 내 가족에 모시는 것처럼 일을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천의 새로운 특산물이 반도체인 거 알아요? 아이고, 물론 이천 하면 쌀이지요. 하지만 여기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활력이 되고 활력이 넘쳐나고 그랬어요. 이젠 전 세계가 반도체 하면 경기도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기대가 됩니다. 참 벌써 경기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가 1년이 지났다지요. 지금까지 별탈 없이 지났으니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세계 최고가 될 거란 얘기죠. 기대가 엄청 커요. 경기도 남쪽 끝 이천, 이천에서 외칩니다. 경기도 파이팅! 만세!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최북단 연천 미라클 소속 야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현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희 리그 선수들이 전부 회비를 내면서 하다 보니까 재정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알바도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이렇게 들었는데 출전수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가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회에서도 경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서 외칩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 화이팅!